안녕하세요. 청기누설 박미경 한의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텔레비전에서만 봤는데 너무 이쁘고 그런데 뭐 실제로 보니까 더 아, 이쁘시네. 예, 정말요? 진짜요. 진짜 아유, 이쁘셔. 예.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말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옥자 씨. 아이고, 선생님 이건 하나 잡숴 보세요. 그냥 이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옥자 씨가 건넨 건 다름 아닌 자양강장제. 어머니, 이거 자양강장제인데 이거 자주 드시나 봐요? 남편이 그걸 좋아하니까 택시 운전소는 이렇게 피곤하니까는 그거를 먹으니까 그냥 맨날 한 잔씩은 먹어요. 그러세요? 예. 집안일에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 그녀의 피로를 풀어준 자양강장제. 하루 한 병씩은 꼭 챙겨 먹는다는데. 어머니, 근데 골다공증 있으시잖아요. 네. 먹어요. 가끔 먹는다고. 가끔 드세요? 네. 골다공증 있으신 분은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그녀의 피로를 풀어준 자양강장제가 골다공증엔 해가 된다? 자양강장제에는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잠도 깨는 것 같고 피곤한 것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카페인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카페인 들어있는 음료를 드시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어휴. 실제 자양강장제에는 에너지 드링크와 비슷한 양의 카페인이 들어있었는데, 카페인이 골밀도를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카페인 음료도 드시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냉장고 상태가 무척 걱정이거든요. 예. 네, 빨리 점검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냉장고 속에 숨어 있는 골다공증 악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니 생각보다 단촐한 냉장고예요? 반찬은 저게 먹을 것만 놔두고 냉동실에 있잖아요. 네? 냉동실에 넣었어요. 반찬을 냉동실에 넣으셨다고요? 예. 그럼 봐야 되겠는데요? 어디? 그런데 아니, 이게 반찬이에요, 어머니? 예, 반찬이에요. 단출했던 냉장실과 달리 온갖 반찬들로 가득 차 있는 냉동실. 실제 푸짐하게 콩나물 무침을 만든 다음 소분의 냉동실로 직행하는 모습이 관찰 영상 속에 포착되기도 했다. 저손 붙었어요. 너무 이거한테 아 차가워. 너무 이거한테 아 차가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꽝꽝 얼었어요? 아이고 아손 떨어지겠다. 뭐예요? 그거는 양념 갈아온 거, 과일. 그 이 초록색 뭐예요, 어머니? 몰라? 뭔지. 이건 그건 소고기, 불고기. 뭐예요? 진짜요? 예. 와, 완전히 꽉꽉 얼었는데? 참. 얼마나 냉동실에 있었는지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반복해 성에가 낀 반찬들. 심지어는 그 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반찬도 있었다. 반찬을 하면은 조금만은 성이 안 차고 많이씩 해야 내가 편안해요. 그래서 네. 많이씩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서 하나씩 하나씩 녹여서 먹어요. 아, 어머니, 근데 손 크게 이렇게 보관하셨던 반찬들이 어머니 뼈 건강을 악화시키는 범인이에요. 그럼 과연 안심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네, 피디님 저 주세요.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세균 수치를 재보기로 했는데, 냉동실에서 오랜 시간 자리하고 있던 오이지 무침. 과연 세균이 얼마나 있을까? 어머니, 이거 숫자 좀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오이지 무침의 세균 수치는 약 9만 9천.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세균이 많다고 생각되는 싱크대와 화장실은 어느 정도일까?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다. 오이지 무침에 싱크대의 약 2배, 화장실에 약 4배나 많은 세균이 있었던 것. 아휴, 그걸 다 먹었으니. 근데 어머니, 그러면은 이 세균들이 몸속에 들어오면 독소 때문에 염증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몸속에 염증이 많아지면 그것도 골다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돼요. 네. 왜냐하면 염증이 늘어날수록 이 골을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이 더 높아진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균을 드시게 되면 내 뼈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골다공증을 악화시킨 냉장고 속 문제점. 세균 번식을 유발한 잘못된 음식 보관법. 냉동실 점검에 이어 냉장고 속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박미경 한의사. 어머니, 근데 제가 지금 막 반찬들 꺼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반찬들이 대부분 이렇게 빨간색이 많아요. 그러고 보니 온통 빨간색인 반찬들. 저도 매운 거를 좋아해요. 고춧가루 안 넣으면은 안 들어가면 맛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실제 그녀의 점심 밥상은 온통 빨간색 천지였다. 선생님, 이거 한번 들으셔보실래요? 딱 봐도 매워 보이는 고추 장아찌.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맵다 못해 약간 쓴 것 같기도 하고. 저 물 좀 주세요. 저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평소 매운맛 애호가였던 제작진. 겁없이 맛보기에 나섰는데 저게 화끈화끈해. 저게 화끈화끈해. 매워? 난 맛있던데. 너무 매운데. 너무 매운데. 청양고추인가 보다. 청양고추인가 보다. 모르겠다 나도. 캡사이신이 소화도 도와주고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적당히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 한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신장이 골수를 생성하고 뼈 건강을 좋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의학적으로 너무 맵고 뜨거운 성질의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 신장에 물이 고갈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골다공증도 악화되고 또 뼈도 약해질 수 있겠죠. 그건 잘 몰랐네요. 전혀 몰랐네요, 그거는. 또한 과도하게 캡사이신을 섭취할 경우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뭐든지 적당히가 좋은데요. 예. 어머니는 특히 식사하실 때 김치 한두 번씩 드실 정도로 그렇게 적당히만 드시는 게 좋겠어요. 골다공증을 악화시킨 냉장고 속 문제점. 염증을 유발하는 매운 음식 과다 섭취. 네, 어머니, 냉동실 아까 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열어보세요. 네, 여기 보니까 여기 좀 특이해요, 어머니. 생선 매니아신가 봐요. 여기 엄청 많던데요. 박미경 한의사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건 바로 꽁꽁언 생선들. 언제 넣어뒀는지 화석처럼 딱딱해진 조기부터 겨울철 제철 생선 동태와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가자미까지 온갖 생선들로 가득했다. 내가 저기 육식을 안 좋아하고 생선을 좋아해요. 육류를 대신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하루 한 끼는 생선을 섭취해온 이옥자 씨. 이 어머니 생선들에는 공통점이 있네요. 하얘요. 하얀 건 나는 저기야 들푸른 건 고등어 그런 거는 비린내가 나서 싫어요. 푸른 거는.
그러고 보니 조기, 동태, 가자미 등등 온갖 흰살 생선이었는데. 이렇게 뭐 생선 많이 드시는 거는 단백질이나 칼슘 보충하는 데서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뼈 건강에 좋은 식습관인데 문제는 어머니는 생선을 반대로 드시고 계셨어요. 생선을 반대로 먹고 있었다?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진 흰살 생선.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 흰살 생선은 기름기가 없어요. 근데 등푸른 생선은 기름기가 많아요. 그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우리가 뼈 건강 하면은 뭐 칼슘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메가3 지방산도 뼈 건강에 중요한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생선 드실 때는 네. 이렇게 담백한 흰살 생선만 드시지 마시고요. 네. 흰살 생선 한번 드셨으면 등푸른 생선 드시고 네, 이런 식으로 좀 골고루 드셨으면 좋겠어요. 골다공증을 악화시킨 냉장고 속 문제점.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한 흰살 생선 과다 섭취.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는 앞으로는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이거 걱정이 너무 많으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알려드릴 건데요.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냉장고 이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딱 있더라고요. 예. 잠깐만요. 예. 과연 박미경 한의사가 추천하는 뼈 건강 맞춤 식재료의 정체는? 바로 귤이에요. 겨울을 상징하는 대표 과일 귤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 귤이 뼈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신기하네. 나는 그 소린 처음 들어보네. 네, 처음 들어보셨죠? 네. 골다공증 완화를 위한 맞춤 식재료 귤. 비타민의 보고라 불리는 귤은 각종 무기질과 섬유질, 헤스페리딘 등 황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보통 뼈 건강하면 멸치나 우유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귤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귤에는 비타민C만 풍부한 게 아니라 베타크립토산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골다공증 개선에 도움이 된대요. 그런데 귤에 베타크립토산틴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면 오렌지의 45배. 또 레몬에 160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귤을 꾸준히 드시면 골다공증 개선에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어머니 귤을 어떻게 드세요? 그냥 귤 껍질 까서 그냥 먹죠. 어머니 그럼 그동안 귤을 잘못 드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귤을 잘못 먹고 있었다?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베타크립토산틴 성분은 알맹이보다는 껍질에 약 5배나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귤 껍질을 진피라고 하는 약재로 써왔어요. 그 정도로 효능이 좋은 거예요. 귤 껍질째 어떻게 먹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귤을 껍질째로 잘 드실 수 있는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네. 구멍난 뼈를 채워주는 귤 활용법, 귤청. 저는 이 귤을 껍질째로 갈아서 귤청을 담글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영양 흡수율도 높아질 뿐만이 아니라 또 숙성 시간도 짧아지거든요. 그런데 귤을 껍질째 섭취하기 위해선 세척이 가장 중요한데 귤 10개의 기준 물 1리터에 소주와 식초를 넣고 5분 동안 담가둔 뒤 깨끗한 물로 헹궈만 주면 귤 껍질을 깨끗이 세척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요. 귤청에 들어가는 설탕의 양을 5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꿀팁이 있어요.
단맛은 그대로지만 설탕 양을 5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보통 과일청을 담글 땐 식재료와 설탕을 1대 1 비율로 넣어 담그는데 설탕의 양을 확 줄인 박미경 한의사의 꿀팁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한데 네. 바로 전자레인지예요. 이 귤을 전자레인지 안에다가 1분 정도 돌리잖아요. 그러면 귤 안에 있는 신맛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단맛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물기를 없앤 귤의 꼭지를 제거하고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려준다. 이때 귤의 꼭지를 제거하지 않고 가열하면 귤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지를 제거한 다음 가열해야 한다. 이제 귤과 설탕을 5대 1의 비율로 넣고 껍질째 갈아주면 된다. 그런데 뼈 건강에 좋은 귤청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한 가지 식재료가 더 들어가야 돼요. 예. 건강한 매운맛을 지닌 생강입니다. 예. 귤 껍질에는요, 뼈의 노화를 막아주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생강에도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함께 드시게 되면 그 항산화 능력이 배가 되기 때문에 뼈의 노화를 잘 막아줄 수가 있어요. 아, 생강이 그렇게 좋았어요. 네. 네. 곱게 간 귤청에 채썬 생강을 넣어 고루 섞어주고 실온에서 이틀 숙성 후 냉장 보관해 주면 뼈 건강도 챙기고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귤청이 완성된다. 완성된 귤청은 뜨거운 물 300ml에 귤청 두 큰술을 넣어 귤차로 섭취하면 겨울 추위에 얼어붙은 몸도 녹이고 뼈 건강도 챙길 수 있다. 아, 맛있다. 어머니, 귤청은 이렇게 차로 드셔도 충분히 맛있지만요. 설탕 대신에 여러 가지 반찬이나 요리하실 때에도 귤청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뼈 하면은 어머니 어떤 반찬이 떠오르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멸치. 그쵸, 맞아요. 네. 네, 어머니 그러면은 이 귤청을 이용해서 멸치볶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먼저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잔멸치를 넣고 볶다가 간장, 귤청을 넣어 간을 해준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딱 한 가지만 더 넣어주면 맛과 영양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그걸 거기다 넣는다고요? 네, 아까 제가 귤청에 베타크립토산틴이 뼈의 노화를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베타크립토산틴하고 브로콜리 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같이 만나면 또 상승작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뼈 건강을 지켜주는데 아주 좋은 음식 궁합이 되고요. 또 브로콜리가 채소인데도 불구하고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멸치하고 같이 드시면은 또 뼈 건강에 도움이 돼요. 먹기 좋게 손질한 브로콜리를 넣고 한 번 더 볶아내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귤청 멸치 볶음이 완성된다. 더 맛있어. 내가 볶은 것보다 더 맛있어요. 안 매워도 맛있죠? 에. 어머니 뼈 건강 좀 튼튼하게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고마워요. 베타크립토잔틴 성분이 풍부해 뼈 건강을 지켜주는 귤. 하지만 당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에는 하루 5개. 귤청은 3큰술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아, 저는 골다공증 때문에. 아, 골다공증. 폐경은 10년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면 양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네.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골다공증이래요. 네. 그래서 너무 무섭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맞아, 폐경 오면 그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골다공증 환자 대부분이 약간 여성분들이잖아요. 네. 맞네요, 맞네요. 근데 이게 또 궁금한 게 골다공증이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있나요? 아,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아~ 네. 여성 호르몬이 이제 뼈에서 칼슘이 나가고 빠져나가는 걸 지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뭐 뼈가 자라는 데에도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뼈를 한 30세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 사춘기 이후로 30세까지 뼈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평생 가지고 쓰시는 건데,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는 갱년기가 오면 그때부터 갑자기 많이 뼈가 소실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한 10년 폐경 동안 평생 잃어버릴 거에 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시기 굉장히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갱년기에 이겨내야 될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지들이 뽑은 위험한 갱년기 증상은 바로 골다공증. 아니, 와. 실제로 이렇게 갱년기 골다공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찾는 환자가 많이 있나요? 네, 많습니다. 갱년기 골다공증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위험하고 예후가 좋지 않다고 꼽는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고요. 환자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는 질환이죠. 그래서 갱년기에 뭐 골밀도가 얼마나 떨어지나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아이고, 아, 숭숭 비었네. 이야, 이런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숭숭 비었네. 이야, 이런 거예요? 사진으로 보니까 완전히 아, 근데 원래 뼈에 저렇게 구멍이 많네요. 약간 이쪽은 녹아내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원래 정상적인 뼈에도 구멍은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사다리가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고물망이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는 게 정상적인 뼈인데, 네. 이제 골다공증이 오기 시작하면 뼈가 이제 소실이 되면 저런 네트워크가 다 깨지게 되죠. 뼈가 되게 가늘어지게 되고 구멍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많은 걸 골다공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무슨 페어 같아요, 페어. 금방 네. 끊어질 것 같죠? 금방 그러니까. 뭔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해야 돼. 어떡해. 너무 무서워. 실제로 골절 환자 2명 중 1명은 갱년기 이후 여성 환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여성 호르몬이 골밀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데요. 골다공증이 있게 되면 이 골절도 잦아지지만 운동성도 떨어지게 되고 잘 붙지도 않아서 또 다른 만성 질환이나 혈관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사망이라고요? 와, 골다공증으로요? 뼈가 부러지면 누우니까. 그러니까요. 맞아. 그래서 우리 엄지 가족들의 골밀도 검사도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검사 네, 여러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사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지. 이렇게 심각할지 몰랐지. 골밀도? 나 정상이야? 어머, 골감소증! 골감소증. 나 정상이야? 현역 씨 골감소증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데 골감소증. 어머. 아니, 어떻게 송찬 언니보다 제가 이렇게 낮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치가 뭐야, 네. 저게? 정말 의외네요. 저게 뼈의 밀도가 지금 64... 제곱센티미터당 64g, 42g, 65g 정도가 있다라는 얘기고, 현영 씨가 현재 지금 정상보다 좀 뼈가 약한 골 감소증. 어떡해. 저 노산이라 그런가요? 네, 갱년기에는 뼛속 칼슘을 잡아주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골밀도가 낮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갱년기가 시작된 송채환 씨가 현영 씨보다도 골밀도가 높다는 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단점을 이겨낸 뭔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잘 먹어요. 시끄러워, 네. 가만히 있어봐. 김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줄어든 여성 호르몬으로 인한 골밀도 감소를 이겨낸 이것의 정체는 바로 갱년기인 송채환의 골밀도를 지켜준 이것의 정체는 운동입니다. 아, 운동이요. 맞네. 우리 정말 운동 맞아요. 맞아요. 나도 운동 열심히 해요. 작년부터 제가 폐경이 딱 오고부터 제가 시작한 게 운동이에요. 맞아, 운동해야 그러니까 해야.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했고요. 그래서 플라잉 요가하고 번지 운동하고 번갈아 가면서 했거든요. 요즘에는 웬만큼 뛰어도 숨이 안 차. 확실히 운동해야. 웬만큼 뛰어도 저 원래 못 뛰었거든요. 철인산 좀 나가세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운동이 갱년기의 골다공증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신정호 교수님 좀 앞으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운동이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요. 운동으로 이제 뼈에 압력을 가하면 이 압력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하게 됩니다. 아~ 눈이 뼈를 이렇게
그래서 이때 발생한 전기 에너지가 뼈 세포들을 자극을 하고 활성화를 하게 돼서 골밀도를 높이고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실제로 꾸준하게 운동도 잘하시고 영양 보충도 잘하셔가지고 젊을 때부터 골밀도가 높았던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골다공증이 잘 안 옵니다. 솔찬 씨가 대표네. 잘 먹어서 잘 먹어. 녹화 중에도 먹잖아. 잘 먹고. 녹화 중에도 얼마나 많이 먹어요? 몸에 좋은 거 잘 먹, 많이 드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예. 네. 진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으신데. 네. 젊을 때 해둔 게 나중에 도움된다. 그게 굉장히 운동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골밀도를 높이는 원리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제가 실험 하나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여기 이제 쌀이 든 병이 있어요. 이게 네. 우리 몸의 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척추, 네, 이제 뼈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뼈에 압력을 주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 병을 못 들겠죠. 네. 이 정도 압력으로는. 그럼 제가 계속해서 여기다 압력을 줘볼게요.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어요? 우와. 계속해서 여기다 압력을 줘볼게요. 들 수 있어요? 우와. 어머, 왠지 좋아. 계속해서 여기다 압력을 줘볼게요. 들 수 있어요? 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되게 그거까지 하세요, 이제? 네. 근데 지금도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이 변화된 거라곤 열심히 젓가락질 한 거밖에 없거든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압력을 계속 줘서 뼈는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그 주변에 모여들게 돼 있어서 단단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으면 이런 헐렁한 뼈가 되지만 운동을 하면 촘촘한 뼈가 돼서 골밀도를 높여서 나중에도 나이가 들어도 똑같이 넘어져도 잘 안 부러진다 이거. 그러니까 그때 돼봐야 이 성적이 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 그래도 좀 젊고 움직이실 수 있을 때 이런 운동들을 열심히 하셔서 이 뼈 세포들이 재생이 잘 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셔야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확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저처럼 이제 골 감소증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이렇게 좀 시작되신 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촘촘하게. 네, 그냥 집 안에서 당장 아주 쉬운 방법으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뼈에 이제 압력을 줘야 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농구나 배구처럼 이렇게 뛰는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요. 근데 갱년기가 오는 50대, 60대 어머님들은 이제 무릎 관절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절을 신경을 쓰면서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리를 오르고 내리는 운동인데요. 네. 계단에서 그냥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원리는 중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력을 느끼시면서 하시는 거고 넘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주변에 뭐 벽을 짚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도 되겠고요. 한쪽 다리를 이제 먼저 올리시고요. 올라가면서 반대쪽 다리를 들었다가 바닥에 내리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이제 중력을 느끼면서 밑으로 내려오시고 네. 중력을 느끼고 내려오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닥을 딛고 있는 다리에 무게 중심을 이동해 압력을 가하면 골밀도가 높아지는 원리. 하나 둘 셋 하면서. 동작은 어렵진 않네요. 네, 아주 쉽고 특히나 이제 갱년기에 좋은 게 무리를 가지 않게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 뒤로 내려오기 때문에 관절에 안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어느 정도 높이를 올려야 좋아요? 다리를 많이 높이 들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반동을 주면서 이 반동을 뼈에 압력을 주고 중력을 느끼려고 하는 거니까 적절한 정도만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네. 셋, 둘, 셋, 천천히, 넷, 넷 둘, 셋, 넷, 다섯, 다섯 둘, 셋, 넷, 넷 여섯, 둘, 셋, 넷, 일곱, 넷, 둘, 셋, 운동 되네요. 넷, 여덟, 둘, 셋, 넷, 아홉, 둘, 셋, 넷, 열, 둘, 셋, 넷. 네. 간단한데 이렇게 꽁꽁
계속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정말 그렇죠. 뼈 이 공간들을 자극을 해서 이렇게 채워줄 것 같아요. 네. 현영 씨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저 이거 잠깐 했으면 이제 전기가 싹 돌면서 지금 뼈들이 막 채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 네. 이건 해야죠. 이렇게 빨리 해야지. 네. 전 되게 간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나 할 수 있고 책 위에다 올라가도 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저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운동 시간은 강수정 씨도. 네. 저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 오늘부터 좀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송채환 씨를 옆에서 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요. 네. 사실 골밀도가 저렇게 좋은 게 음식을 저분이 저도 잘 챙겨 먹지만 저분을 제가 이길 수는 없어요. 끝도 없이. 저 뒤에서 계속 드시거든요. 잘 아니요, 챙겨 먹고. 매니저분이 그 백팩을 메고 다니는데요. 네. 그분의 물건은 그 안에 핸드폰 하나밖에 없대요. 그 안에 웬간 뭐 미숫가루며 비타민 D며 오늘도 시작하시기 전에 견과류며 김밥은 기본이고요. 아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도 너무 기대되는 게 네. 저는 갱년기고 골다공증도 조심해야 될 나이니까 빨리 먹는 거 추천해 주세요. 네. 어떤 걸 먹어라 가르쳐 주세요. 저는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유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유제품이요. 갱년기 골다공증 예방에는 칼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노년층 여성들은 칼슘이랑 비타민 D가 풍부한 뭐 치즈나 버터, 우유 같은 유제품들을 잘 안 드시잖아요. 안 먹지. 네,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특히나 서양 여성분들보다 이런 걸 안 드시는 식습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뼈가 약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그 갱년기 골다공증도 이겨내는 네. 그 유제품을 네. 느끼하지 않고 맛있게 그리고 든든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배아나운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면 뭔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네. 같아요. 뭐가 든든해져요. 네, 모셔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자, 제가 갱년기 환자분들에게 자주 추천해드리기도 하고 제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께도 자주 이제 만들어 드리는 음식인데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근데 유제품이라고 했는데 죽 같아 보이거든요. 죽인데 뭐. 밥알, 예. 밥알도 보이고 예. 죽인데. 죽 같은데요, 진짜? 그냥 오트밀 뭐막 이런 거 같아. 유산균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근데 아까 유제품. 어머, 이거 뭐죠? 왜요? 왜? 왜? 맛있는 거 이거 뭐지? 맛있네. 이런 말하면 기분이 좋아. 저런 맛처럼 맛있는 거야. 맞아요. 엄청 맛있네. 엄청 맛있는 거야. 되게 고소한 맛이지. 이게 뭐죠? 저 그냥 이렇게. 들고 드세요. 네. 네. 이유식 같아요, 이유식. 그쵸? 이 맛이 뭐더라? 예로부터 임금님의 건강 보양식이었죠. 우유를 이용한 타락죽에 치즈와 멸치를 추가해서 먹는 멸치즈 타락죽입니다. 멸치즈 타락죽. 이름 그대로네요. 타락이란 말이 우리가 아는 그 타락은 아닐 거 아니에요. 김승현 MC가 생각하시는 그런 타락이 아니고요. 우유에 쌀을 갈아서 만든 이제 한마디로 우유죽을 한자로 쓴 게 타락죽입니다. 항상 앉아만 있던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의외로 뼈 관련 질환은 적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타락죽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갱년기 환자분들에게 실제로 권하는 음식이거든요. 네. 그 타락죽을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 정도 꾸준히 이렇게 섭취를 하시게 되면 본인이 느끼고 있던 그런 뼈마디 관련된 증상들이 많이 완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와, 저도 이 타락죽이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거의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좀 빨리 배워보고 싶은데 좀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우선 이제 타락죽의 주인공인 우유 500ml에 쌀밥 2분의 1을 넣고 갈아줍니다.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미음과 죽의 이제 중간 정도인데요. 반공기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준비한 우유를 500ml 정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갈아주시면 됩니다. 아니 초등학교 때 밥맛 없으면 우유에다 밥 말아 먹고 그랬었는데. 잘 갈린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믹서기에 갈았으면요. 네. 이걸 빼서 냄비에다가 넣고 그냥 끓이기보다는 살짝 데운다라는 개념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예. 치즈를 넣었을 때 잘 풀리겠다 싶을 정도로만 살짝 데워주시는 정도. 그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녹고 있으니까요. 네. 여기에다가 멸치를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멸치? 근데 이게 조합이 맞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유와 치즈의 칼슘에 이제 멸치의 칼슘까지 추가되니까 칼슘도 듬뿍 그리고 멸치의 살짝 그 짠 맛이 치즈 간과 더불어서 굉장히 맛을 조화롭게 해줍니다. 멸치 가루를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멸치 가루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에, 치즈에, 멸치 가루에. 멸치. 뼈에 좋다는 우리가 가사 시간에 배운 건 다 들어갔는데요. 칼슘은 다 들어갔어요. 동네 칼슘 다 모였어요. 네, 다 모였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한 그릇은 말 그대로 칼슘 영양제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즈 타락죽 이 한 그릇이면 하루 칼슘 권장량이 충분하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네. 같이 좀 드셔보도록 하죠. 드셔보세요. 다 드셔보세요. 네, 다 드셔보세요. 어머, 진짜 너무 많이 좋아요. 치즈. 어머, 맛있다. 맛있죠? 그러네요. 형님. 제가 괜히 오버한 거 아니죠? 너무 맛있다. 이거야. 아, 근데 정말 이 정도면은 느끼한 거 치즈 싫어하시는 우리 엄마도 드시겠죠? 드실 것 같아요. 그 되는 순간 기분 좋아지죠. 예, 녹화장에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딱 뵙자마자 저는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예, 행복전도사 정덕기 씨의 행복의 원천이 뭔가요? 저는 긍정과 감사죠. 예.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예. 어제 추웠잖아요. 만약에 예, 예. 그러면 더 춥지 않은 걸 감사해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행복하죠. 그럼요. 네, 선생님이 이제 행복전도사로 고생도 모르고 사셨을 것 같은데 실어증에 걸릴 정도로 뭐 굉장히 큰 시련을 겪으셨다고요? 아, 그럼요. 뭐 저 삶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나요? 부잣집이 시집을 갔고 저희 남편이 선비세요. 그러니까 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떨어져야만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아, 그럼. 어르신들이 줘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경제력이 없으니까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눈치가 빠른 여자니까 말을 안 하게 됐죠. 그렇죠. 이렇게 말 잘하는 여자가 말을 안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러게. 화장실에 가서 그냥 많이 울었고요. 그러다가 8년 만에 내가 홀로서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나와서 내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구나 해서 8년 만에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계단 밑에 살았어요. 한 번. 아, 계단 밑에 한 요만한데? 예, 예. 요만한데 산 적이 있어요. 8개월. 아, 그래요? 예. 둘이 이렇게 누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 딸하고 나하고 이렇게 발을 못 놓고요. 이렇게 놓아야 됐어요. 이렇게. 반은 꺾어야 둘이 자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도요. 울지 않았어요. 우리는 커피포트에다 콩나물국을 끓여 먹으면서 소꿉장난 하는 것 같지 않니? 이랬어요. 세상에. 그때 엄마 모습 기억이 나세요? 어떠셨어요? 막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그게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전 너무 재밌었고 엄마랑 엄마가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밥을 해먹을 데가 없어서 커피포트에 콩나물국을 하면 되게 슬프잖아요. 그쵸. 근데 엄마는 우리 여기서 소꿉장난할까? 하니까 마치 장난감 그런 이렇게 소꿉장난으로 엄마랑 그렇게 매일매일 놀이를 하면서 저는 지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한테는 그게 전혀 그런 상황인지는 커서 알게 됐죠. 커서 너무 지혜롭게 느끼셨구나. 네. 아이들한테 한 번도 우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와. 왜 자꾸 이런 걸 끄집어내요. 아름다운 기억만 가슴에 있고 아픈 기억은 날려보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네. 옆에서 지켜봤을 거란 말이죠. 우리 따님께서.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이면에서 느껴지는 엄마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내고 보니까. 네, 그 원동력은 항상 저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왜 갑자기. 아까부터 계속 글썽글썽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커피포트 콩나물부터. 자, 오늘 엄마와 따님이 함께. 우리 오늘 대립구도인데. 아,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덕희 선생님과 따님이 한판 붙으러 나오셨다고 하는데 예, 그건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예, 한판 붙어야죠. 무슨 얘기죠? 어떻게 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요. 네. 한 이제 건강진단을 2년마다 한번 하는데 네. 2년 전에 골다공증이 이제 전 단계라고 나왔어요. 근데도 저는 지금요 강의 중에 힐을 신어요. 폼날라고요. 무리가 많이 가는 거 아닌데? 건강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가 많죠. 관리를 하나도 안 하세요. 난 너무 괜찮아. 이런 지금 이런 식이세요. 네, 그래서. 아, 좀 신경을 좀 쓰셔라 라고 아무리 잔소리해도 원래 가족 얘기는 안 듣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조금 혼 좀 내달라고 네 저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러시면 네. 안 돼요. 왜냐하면 따님이 가장 걱정하는 게 엄마의 건강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2년 전에 골다공증 전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힐을 신고 강의하시고 그러면 따님이 계속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요 네. 이 생활 속에서 딸하고 하루 이제 무슨 뭐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골골거려요. 오히려? 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저 선생님들이 좀 우리 딸에게 아직도 건강하시다. 좀 입증해 주세요. 아니 본인이 뼈가 이상이 없다, 건강하다는 걸 어떻게 이게... 증명을 해요? 저는 너무너무 활동적이에요. 정원도 관리하고 네. 남들의 하루를 저는 한 이틀을 하루를 사는 하루를 사람처럼 아주 많이 움직여요. 그래요? 예, 많이 움직이죠. 역시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셔서 그런 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혈압과 공복 혈당도 다 정상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신체 나이도 다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이야. 공복 혈당이라든지 전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네네네. 뼈는요? 뼈 건강 검사 결과 예. 정덕희 씨는 골다공증이 심각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진짜요? 그래요? 한번 검사 결과를 보실까요? 예, 한번 볼까요? 디스코어는 젊은 층의 골밀도와 비교한 상대적인 값인데요. 네, 예. 마이너스 1.0 이상은 정상,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5 사이는 골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는 골다공증으로 분류하는데요. 골밀도 검사 결과 정덕희 씨는 T스코어가 마이너스 3.2로 골다공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나왔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3.2라는 수치는 뼈가 아주 약해진 상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한 기침이나 가벼운 충격만으로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고 앞서 설명드린 고관절 엉덩이 골절, 척추 압박 골절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지금 뼈 건강은 엄청 약해졌다. 골다공증이 지금 많이 진행됐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죠. 나이가 있는데. 저는 사실 장난처럼 지금 하긴 했는데 이렇게 결과로 진짜 실질적으로 안 좋다고 하시니까 뭐 장난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챙겨드리지 못해서 조금 네 죄송하고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자, 정덕희 씨께서 이제 올해 68세지만 아쉽게도 그동안 뼈 건강에는 너무 자신만만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뼈 건강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일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타임. 와, 이건 되게 너무 예쁘다. 아유, 진짜. 뼈 건강은 약해도 집 구조는 정말 튼튼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와, 지 뼈대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인가요, 이게? 진짜 예쁘다. 집이 그렇게 너무 깔끔하게 정리돼. 오래 살았어요. 정덕희 씨 말하는 것처럼 집이 그냥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아들 딸. 이 사진 너무 좋아해요. 짧게 웃고 계세요. 아이고, 잘 잤어? 안녕, 꼬미야. 아이고, 예뻐. 잡으러 가자. 야. 엄마잖아. 아침인데도 잘 뛰어다니시네요, 진짜. 아이고. 꼬미야. 햇볕 봐. 햇살 들어오고 너무 예쁘다. 봐봐.
햇볕 좀 봐라. 아우 진짜 예쁘다. 저기를 관리를 이제 하신다는 거죠? 예. 소원 관리를. 아~ 어디 안 가셔도 되겠어요. 뽀미야 2층 갈까 우리? 응? 우리 2층 갈까? 오빠 깨우러 갈까? 어? 갈까? 같이 갈까? 어? 자 우리 같이 가보자. 엄마 쫓아오세요. 엄마 쫓아와요. 어우. 와. 아들? 아들? 일어났어? 네. 어. 일어났으면은 아니 저기 좀 네. 일어났으면 몸 좀 먼저 하고 이래. 휴가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스트레칭도 잘하잖아. 어. 그 스트레칭 하고 나서 이래. 저 휴가라고요. 오늘은 쉬고 싶어요. 아니 그래도 빨리 와요. 아니에요. 오세요. 아드님. 뽀미랑 오세요. 뽀미랑. 오세요. 뽀미랑. 잘 부탁합니다. 코치님. 왜? 어? 왜요? 내려와요. 내려가요. 아 싫은데. 그래도 스트레칭은 해야 돼. 내려와 뽀미야. 아 스트레칭하고 요가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뭐 시키려고? 먼저 일로와봐 알려줄게. 이렇게 발부터. 오늘 하루 고생할 내 다리야. 오늘 네 신세를 많이 짓겠구나. 여기 마음속으로 어? 엄마처럼은 안 하지만 얘가 얼마나 고생을 하겠니?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주물러 주라고요? 내 마음에 진정한 마음을 내 신체에다 실어줘. 그게 좋을 것 같지 않니? 그건 아직 어색해. 언제나 초보는 어색해요. 저도 초보였어요. 하다 보면요, 내 뼈가 고맙다고 해요. 아, 그걸 느껴요. 신체 부위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시려면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요. 8분이요. 8분. 아, 예. 내 뼈야, 얼마나 힘들겠어. 그동안 관리 못해줘서 미안해. 다행이지, 아직까지. 고마워, 뼈야. 선생님 진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 내 뼈야.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걸려들은 게 뭐냐? 골다공증 우염부니까?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또 하시죠? 네. 아니, 그 전부터 했었고요. 내 뼈가, 뭐라 그러지? 좋아하는 것들.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나는 허벅지 운동 때문에 이거 많이, 이거 많이. 에? 이렇게 이거를 에? 이거를 오 어떻게 땡겨. 다리가 어떻게 그렇게 찢어져 이렇게 오 유연하시다 진짜 유연하시다 아유 그래? 그러면 덜 해도 돼요 땡겨 어 그리고 왜 아파 그리고 자 에? 자, 이렇게 물어 안 돼? 진짜? 남자라 안 돼 안 돼 오 그래? 네 뭐 아들 여기서 잡고 있어 나는 이러면 이 허벅지가 굉장히 중요하대. 너 이거 할 줄 아니? 이거? 해봐. 이렇게 이걸로 안 돼? 어 이렇게 뻣뻣해.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만큼. 오케이. 와 허리 비틀기를 저보다 잘하시는데 완전히 꺾였거든요. 근데 사실 골다공증이면 저런 동작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요가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정덕희 씨처럼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척추를 비틀거나 압박하는 자세가 척추뼈에 체중을 가중시켜서 골절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평지를 가볍게 걷는 운동 정도만 추천드립니다. 네. 됐다. 됐지? 응. 아, 추워. 아휴, 추워. 너도 춥니? 뽀미야? 집에 벽난로가 우와 벽난로가 있어서 우리 집이 지금 이게 15년째 제가 살았는데요 겨울에 참나무 냄새가 나면 정덕희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그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냥 왜 우리가 불뚝에 연기 나면 왜 따뜻해 보이지 않나요? 네 너 좋아하지? 고구마 좋아하잖아 저기 응? 고구마? 엄마가 구워서 줘 앞서서 구워서 줄게 아이고 잘참네 이 불을 끄집어내서
고구마가 빨릴 때. 맛있겠다. 아우 정말 좋다. 장작 타는 소리 좀 봐. 저것도 힐링이거든요. 예, 네, 그러면 나무 타는 것도 힐링이고. 예예예. 예, 예. 다 잘하는데 고구마도 잘 굽고 중심도 잘 잡고 집 구조 뼈대도 좋고 근데 본인 뼈만 지금 딱 내가 볼 때는 다 완벽해. 아유, 응? 너무, 너무 달려갔다. 아침은 간단하게 먹을 수도 있으니까 고구마로 때울 수도 있고요. 계속 먹는 걸 싫어해요. 계속 돌려줘야 돼요. 그랬어. 고구마 때문에 열심히 못 먹겠는데, 엄마가? 왜냐? 오래 해줘야지, 안 되겠다. 어이구, 맛있어요. 안 돼. 자, 아유야. 아이고야, 정말 좋다. 이 집은 겨울집이에요, 겨울집. 연근 뿌리요, 연근 뿌리. 이게 뼈에 좋대잖아요. 어? 이 뼈에 좋대서. 아, 근데 뭐 어디 저기 보니까 뭐 이거 사과 말린 거랑 궁합이 잘 맞대요. 이게 음식도 궁합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야, 그 뼈 건강에 좋은 차도 이렇게 드시고. 예. 지금 따뜻한 차를 즐겨 드시는데요. 말린 연근과 사과를 같이 차로 드시게 되면 골다공증과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연근에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지만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이때 사과산을 만나면 우리 몸에서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분해가 돼서 흡수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도 있고 크리스마스 추리도 있고 차도 있고 너무 좋네요. 가자, 뽀미야. 우리 부엌으로 갑시다. 부엌으로 갑시다. 빨리. 저는 이게 잘게 쓰는 걸 싫어해요. 저희 그 뭐죠 시어머니한테 전수받은 겨울철에 탕국인데요.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서 이걸 참 좋아드려요. 우리 가족들은. 물을 푹 까가지고. 그렇죠. 크게. 그죠. 와. 큰 통에다가 물을. 우와. 3분의 1이 물이에요. 이게. 네. 이래서 이걸 푹 과요 지금부터. 저렇게는 엄마 어디 장시간 집 비울 때나 하시던데. 평소에 저렇게 크게. 어디 나가면서 저기 뭐 공쿠쿠를 놨다 네. 그리고서 한 일주일 동안 그렇죠. 갔다 오시죠. 이게 약간 가족 보양식 같은 느낌이네요. 굴전이야. 아, 굴전 너무 좋죠. 굴은 겨울이 제철이기 때문에 지금이 딱이거든요. 세미나. 그래서 이게 굴전이 아주 저기 뭐야 계절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기 쉽고 저는 제철 음식 매니아예요. 달마다 달라요. 달마다. 네, 달마다 내가 저기가 있잖아요.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써놓고 살잖아요. 이렇게. 1월에 굴인데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캡처, 캡처. 선생님 네. 저거 저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야, 보통 사람들은 1월달에 꾼돈 갚아야 될 돈이 이렇게 2월달에 갚아야 될 거, 3월달에 갚아야 될 거 했는데 아, 제철 음식을 와. 계절 음식을 먹어야 돼요. 억지로 기른 건 온실 속에서 기른 것도요. 한결 영양분이 없지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때가 있어서. 엄마 나왔어요. 어, 그래 어서 와. 나 김치 좀 가져가야겠어. 언제 안 가져가죠? 아니 언제 안 가져가처럼. 네, 네, 그 우리 집 쇼핑백은 어디 있죠? 아, 김치. 아니 네가 안 가져가는 게 뭔가 있다고 갑자기 무슨? 어? 역시 딸은 엄마한테 와서 뭔가 가져가려고. 아니, 미리? 우리 집 쇼핑백에다가 김치 좀 담아서. 내가 담아놨는데 뭘. 아 진짜? 그럼 저것도 담아놨는데. 저건 뭐야? 그 통, 조그만 통 갖고 와봐. 조그만 통? 준다고 할 때 얼른. 그거를 비닐을 넣어. 항상 그 저기를 하지 말게. 다 줘요. 아낌없이 줘요. 이거 다 혼자 못 드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둑이에요, 도둑. 보관까지 해주시죠. 맞아요. 딸이 도둑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재배한 거 알지? 오, 근데 너무 맛있겠다. 딸은 도둑이에요. 네. 예쁜 도둑. 예쁜 도둑. 네. 네. 도둑 맞고 싶은 도둑. 미나, 이거 이따 갖고 가. 오예. 어? 아이고. 선생님 긴장 한번 하면 또 진 빠지잖아요. 그러려면 뼈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진짜로. 딸은 정말 예쁜 가족인데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이것저것. 그지? 다 부린 대로 거두는 거죠. 하실 수 있을 때까지는 제가 열심히 도와드려야죠. 제가 많이 소비를 해드려야 또 생산도 하는 거. 아니 근데 잘 먹었다고 하면 그게 기쁨이에요. 진짜로 그래. 배고프니? 언제 몇 시에 밥 먹었니? 배고파. 탕국에 놨어. 집에 올 때는 야. 밥은 안 먹고 오는 거야. 탕국에 놨어. 와우. 너 좋아하는 거. 아이 행복해라. 어, 뭐, 그, 야, 그 목소리가 이상하다. 좀 자연스럽게 하면 안 돼? 어, 너무 맛있다. 맛있다. 내가 이런 부근 잘해. 한국. 응? 진짜 맛있다. 몇 가지 잘해? 맛있어. 굴전은 참 맛있는 것 같아, 그지? 너무 많이 집었나? 이 국이랑 상당히 조화로운데? 국이 정말 맛있게 보이는데요. 네. 국에 밥을 말아 먹거나 국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뼈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국물 속에 있는 염분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요. 체내에서 칼슘을 배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국물은 빼고 건더기만 드시는 것이 뼈 건강에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우. 우리 저거 너무 맛있어요, 우리 거. 엄마 오늘 MVP 챙겨 먹었어? 깜빡했어. 깜빡했어. 오늘 너무 바빴어. 솔직히 오늘 너무 바빴다. 자. 같이 먹고 너도 먹어. 나도 이제 엄마네 집에 오면 하나씩 먹고. 뼈에 좋은 MVP라고요. 우리 딸내미가 골다공증 그 제가 이제 그 초기 증세가 나타났다고 걱정해가지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래서 딸 있어야 돼. 고마워. 고마워.